누명이 아닙니다. 좋아. 이른 새벽부터 마을 주민 모두가 모였는데 바로 요놈 때문. 아, 여기저기 그냥 쌓여있는 게 많아요, 오늘은. 꿀 내려온다. 추우면 추울수록 제맛을 낸다는 바다의 꿀. 바로 굴입니다. 네. 지금 통영은 제철 맞은 굴로 들썩이고 있는데 지금 출발해 보실까요? 동양의 나풀리라 불리는 아름다운 바다 마을 경상남도 통영입니다. 최대 굴 산지답게 지금 바닷속은 속이 그냥 꽉 차오른 굴로 가득합니다. 굴포식관입니다. 아, 저거요? 예, 맞습니다. 마치 바둑판 마냥 점점이 놓인 바다 위 부표들. 그 밑에 굴이 그냥 주렁주렁 열렸다고 합니다. 그래요? 굴 올라온다! 아이고, 굴 좋네! 굴이잖아요, 굴. 아, 통영에서는 꿀맛이 난다고 꿀이라 합니다. 그래요? 예! 전국의 굴 생산량 70%를 차지하는 통영. 바다가 키워낸 그대로 지금 수확이 아주 한창입니다. 아이고, 빠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. 200m 하루에 한 24톤 정도 채취하고 있습니다. 이야, 저녁 레일을 타고 굴들이 그 자체를 드러내는데요. 제일 먼저 목욕 제게 들어갑니다. 바닷속 묽은 때를 그냥 확 벗겨내는데요. 황금 벌판이 풀어올 소냐. 어느새 배양 가득 바다의 풍요로움이 쌓입니다. 입을 꽉 담은 이 단단한 굴 껍데기 거친 파도는 막아주고 남해 바다의 영향을 쏙쏙 보여주셨는데요. 어디 한번 볼까요? 드디어 굴 속에 속살이 공개됩니다. 개봉 박 진짜. 야, 정말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뽀얀 자태.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한 입 쏙 바닷속을 머금어 보는데요. 꿀맛이다. 그만 좀 먹어라. 아, 가령 때문에 먹는 겁니다. 가령 때문에 그만 좀 먹어라. 아, 지금은 꿀이 제일 비쌀 철인데 맛다고 먹으면 되나? 아, 맛있습니다. 이렇게 모인 굴 선수들 한데 모여 입장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굴 까는 작업장. 그 어마어마한 양을 소화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온 마을 주민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. 와, 언제 갈까요? 와, 수없이 떨어지는 굴 껍데기 소리. 통영 마을 곳곳에 제철을 알리는 반가운 소리입니다. 굴 투하 맞네요. 투하는. 돌 산처럼 쌓이는 굴 부대 이에 맞선 아줌마 부대. 한판 굴 까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. 우리 어머님들 갈 꼬리 하나면은 그냥 천군 만마를 손에 쥔 셈. 빠르게 굴 껍데기 사이를 타고 들어 금세 뽀얀 속살을 캐냅니다. 고대긴 해도 1년 내 굴 까는 이맘때가 제일 기다려진다고 합니다. 30분에 한 통 깝니다. 말까지요. 네. 빠르세요. 이거 다 해가지고 원부리 가지고 아들 딸 공부 시키고 진짜 직장 생활하고 진짜 지긋지긋하면서도 고맙고 재밌고 그래요. 아, 이 굴이요. 굴 까셔야 되니까. 아니, 아니, 왜요? 고성 쌓고, 아이고, 응원한 거야, 언니. 한번 가 이래 리포터세요. 이 아줌마는 이제서 왔거든요. 그렇군요. 언니, 눈이 한번 봐라, 얼굴 한번 봐라. 고마워요. 예, 이쁘지요? 예. 이 아줌마는 왔거든. 여기 되게 있네. 진지. 진지해서 왔어요. 선생님,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게는 모두 와서 일손이 좀 부족한 게는 굴 좀 까주러 오세요. 마무리까지. 모두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요요 이름표가 눈에 띕니다. 다들 팔뚝에 완장처럼 하나씩 달고 계신데요. 대체 뭐에 쓰이는 거 허님이? 한 15초도 없이 자기 까는 거 기록을 하는 거예요. 여기는 겉보듯이 있을 때. 내가 깐 굴은 내가 기록을 한다. 일당과 연결이 되니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. 바구니 무게를 재고 이름표를 딱 갖다 대면 우리 어머님 6kg 입력됐고요.
어머. 자자자 이번 어머님도 6kg 이름과 무게가 자동으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. 아유 좀